오늘은 먼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 치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분이요. 네. 음악을 정말 사랑하셔서 네. 시간만 나면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노래를 하신다요? 네, 노래하는 네. 치과의사 바로 만나보시죠.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처럼 아름다운 가사와 절묘한 화음 좋은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깊은 감동을 준다.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치과의사 이승우 원장의 음악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그런데 병원 입구부터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이 있다. 연을 가수 못지않은 공연 사진이 바로 그것. 주인공은 아니시지만 뭐 초대 게스트로 가시는 건데 그 주인공보다도 더 잘 부르신다고 주위 분들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오시면 말씀하시거든요. 정성스레 환자를 치료 중인 이승우 치과 원장이 오늘의 주인공. 그의 노래 실력은 이미 치과계의 숨은 고수로 정평이 나 있다. 치과 의사란 직업 외에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음악인 것. 그의 병원은 단순한 치과 진료실이 아니다.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기타와 악보 등 치과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색 풍경이 펼쳐진다. 진료하실 때 모습과 다르게 또 무대 위에서 보는 거니까 뭐 삶은 다르고요. 뭐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뭐 아마 치과 의사분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실걸요. 워낙 노래를 잘하셔서 다들 놀래시더라고요. 진료 시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면 노래 연습이 이어진다. 맑은 시냇물 따라 곰과 흘러가다가 어느 덕분에 그의 치과에서는 무서운 기계음 대신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가 음악에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다. 여울목에서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연대에서 그 노래 자랑을 했는데 거기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또 기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취미가 노래하는 거로 굳어졌죠, 거의. 일단 부탁을 해서 저는 첫 곡을, 이 곡을 골라봤는데요. 인디언들의 고전 시로 이렇게 전해지는 각국의 모든 많은 언어로 전해지는 그런 시인데요. 특히 여기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하는 그런 영혼이 담긴 시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이승우 원장. 그의 울림이 있는 진중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에 깊게 공명하며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음악은 어쩌면 또 다른 의술인지도 모른다. 그가 머무는 공간에는 언제나 음악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 책장 속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악보와 책은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요즘 그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중인데 바로 하와이 전통악기 우크렐레. 단 4개의 줄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크렐레는 소박하고 정겨운 음색이 특징. 잔잔하게 감성을 울리는 매력을 가진 악기다.
배운 지 이제 두 달이 됐다는데 꽤나 능숙해 보이는 실력은 그의 열정을 대신 말해준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곡은 하와이 원주민 출신 가수 이스라엘 까마까비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거 자체 그 사람의 카마카이올레라는 사람의 음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밝은 노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무지개를 어딘가에 있을 무지개 그다음에 그 허밍을 하는데 처음에 그 사람 특유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료가 끝난 시각 이승우 원장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어느 카페. 이곳에서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옆에는 함께 공연을 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주는 친구 장지현 씨가 있다.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맺어준 것도 음악. 내가 갖고 있던 오래된 악보에 나 혼자만 노래하고 거기에 화음을 얹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런 친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여기 왔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화음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동요도 이 듀엣을 통하면 감미로운 화음으로 재탄생한다. 언제나 만나서는 즐거웠지.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소통하는 치과의사 이승우 원장. 사귀었지. 오늘도 그는 노래할 수 있어 즐겁다. 둘이서만 걸었지.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왔었지. 네. 와, 목소리 정말 멋있으시죠? 좋으시죠? 네. 네.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 두 네. 분의 화음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다 싶네요. 네. 사실 몇 해 전에 예, 제가 정말 주제넘게 저 라이브 네. 카페에서 저 두 분과 함께 노래를 한번 했었어요. 와, 네. 정말요. 네.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잘 노래 참 잘하시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멋진 화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